오늘은 전기 자전거를 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러 갈 겁니다. 나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될 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. 유리가 이렇게 더러웠던 게 내 손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비포 애프터를 전기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다가 닦으면 제일 좋겠다. 뭐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뭐 많겠죠? 특히나 유리 청소소는 정말 좋은 게 정말 간단한 장비만 가지고서 제가 예전에 대장정을 떠났던 것처럼 그냥 가다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날씨 좋다! 첫 번째 화장실 거울 마무리. 네, 제가 이제 가려다가 고프로를 놔두고 와가지고 고프로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빌라 유리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거잖아.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건 좀 저한테 익숙한 게 뭐냐면 제가 초반에 이제 유리창 교육을 배우고 와서 자신감이 없을 때 저희 집 창문을 거의 계속 닦았어요.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면 뭐 이렇게 닦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이걸 뭐라고 하지? 안전... 아무튼 네,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둥글둥글해서 퀴즈가 잘 안 돼요. 이거는 이거는 그냥 힘을 줘서 땡기면 됩니다. 이렇게 오 쉣! 굿보이. 하나 둘 셋. 자, 세 번째 클리어. 으쌰! 정류장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더러워서 다른 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관리가 잘 돼 있어, 진짜로. 왜 버스 정류장이 유리창이 다 깨끗하지? 누가 뭐 다 닦고 다니나?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남구청이거든요. 남구청 앞에 이렇게 소식판? 요것도 이제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Damn boy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정류장을 찾으려니까 또 이렇게 안 보인다. 호두 갈바트. 뭐 목표 개수는 따로 없고요. 쉬는 날에 일이 없을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. 울산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젊은 사장님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해가지고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거든요. 근데 뭐 이 이야기가 이 영상의 주제랑 조금 다른데 그 사장님은 이제 28살이고 1월부터 청소를 시작했대요. 그러니까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지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입주 청소 위주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다 보니 뭐 갑질을 많이 당한다. 이제 한 두 달 정도 했는데 벌써 이 입 청소가 질리는 거야. 이거를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. 뭐 따끔하게 한 소리 듣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 사장님한테 따끔한 한 소리를 하겠어요. 그러니까 청소가 멀리서 보면 되게 쉬워 보이고 월 천만 원 뭐 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저는 참고로 뭐 월 천만 원 벌려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. 뭐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청소를 너무 막 무겁게 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막 가볍게 볼 것도 아니다.
육체적인 노동도 어마어마하지만 정신적인 노동도 굉장히 크거든요.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 기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유리창 청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뭔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 좋아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그것도 단점이 있어요. 그 일을 따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.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살짝 여기서 미리 공지를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팀이 있잖아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존이라는 팀이 있는데 생존에서 이제 주기적인 컨텐츠가 있습니다. 뭐 생존의 밤, 뭐 저번에는 안산 대부도에서 한 7, 80명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또 교류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었고 그거에 이어서 다음 거를 또 다음 달에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. 4월 20일에 울산에서 진행을 합니다. 카페를 하나 대관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배우는 자리인 거죠. 예를 들면 간판, 어닝, 유리창 청소 세 가지를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가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놨습니다. 누군지는 말 안 해주지. 그 다음에 뭐 입주 청소, 뭐 바닥 청소 이런 쪽의 전문가분들도 한 세 분 정도 더 모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수업하는 것처럼 청소를 배우러 오는 거죠. 그 컨텐츠를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. 생존이라는 채널을 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죠. 그 채널에서도 공지가 올라갈 거지만 미리 또 이렇게 설레발 한번 칩니다. 그래서 딱 어제 그 사장님 같은 분 또 청소 너무 질려가지고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카페에 커피 반납하러 왔거든요. 근데 거울이 이렇게 지저분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 한번 얘기하고 요거 포트폴리오 화장실 가는 길에 그 거울 큰 거 하나 있잖아요. 아 제가 그 유리창 청소하는 사람인데 괜찮을까요? 네. 이랬는데 요래 됐거든요. 다음 현장으로 가봅시다. 네, 가세요. 1, 2, 1, 2, 3 사장님 나이스 샷. 와, 여기 한번 닦겠습니다. 사이즈가 딱 맞아. 이야, 이해 아시죠? 그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거 쾌감 알거든. 딱 해서 그대로 좋아. 종종 버스 정류장이나 유리창 청소를 한 번씩 하는데 하고 나잖아요. 진짜 뿌듯하고. 아, 예를 들어서 여기 지나가는 애 있으면 계속 쳐다보게 돼. 아, 내가 했었지라고 하면서. 공중전화 박스 유리창 청소 완료됐습니다. 닦아줘야 돼. 사실 요새 누가 뭐 공중전화를 쓰겠습니까? 그 혹시나 한번 들어왔을 때 딱 통하는데 이런 깨끗한 유리창. 나이스. 제가 닦아놓은 공중전화 부스에 누가 들어가셨어. 뽀드대. 아, 이게 엄마의 마음이랄까? 여기는 이제 임대가 나와있는 집인데요. 유리가 굉장히 더럽습니다. 비포 애프터 남기면은 개쩌는 포트폴리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.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또 봄이잖아요. 봄이 오면은 또 유리창 청소에 또 가장 이제 바쁠 때가 아니겠습니까? 미리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 쌓아놓고 블로그 작업을 해놔야 그 성수기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뭐 물론 이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아, 솔직히 너무 힘들다. 왔다 갔다 한다고 힘들었다. 볼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